안녕하세요. 피슬러 셰프 고성훈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을철 꼭 한번 먹어봐야 할 숯꽃게를 가지고 오늘 꽃게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수산 코너에 가을 제철을 맞은 싱싱한 숯꽃게, 그리고 중합 미더덕. 야채 코너에는요, 단맛을 줄 단호박, 시원한 맛의 무, 감칠맛을 낼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탕을 내줄 미나리와 쑥갓, 칼칼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와 홍고추, 대파 되겠습니다. 두부와 콩나물,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육수는 콩나물과 다시마를 우려내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오늘의 주인공 꽃게인데요, 꽃게를 잘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끝에 부분을 한번 눌러보세요. 만약 이 부분이 물렁물렁하게 들어가 있으면 살이 별로 없는 꽃게이고요, 맨 아래에 달려있는 이 다리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마디에 눌러보시면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살이 없는 꽃게고요, 접었을 때 이 흰 부분 있죠? 이 흰 부분이 주름이 져 있거나 뭔가 빵빵하지 않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살이 없는 꽃게입니다. 꽃게를 잘 사와도 실온 상태로 놔두면 살이 빠지는데요, 그래서 꽃게를 사오시면 바로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꽃게는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뒤집어서 이 길쭉한 부분을 제거해 줄게요. 등딱지를 드신 다음에 천천히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등딱지랑 몸통이 분리됐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개 아감인데 이 부분을 손으로 제거해 줄게요. 다리의 이 끝부분, 털난 부분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꽃게를 먹기 좋게 4등분으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등딱지 부분에 모래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뜯으시면 주머니만 이렇게. 자, 중합을 손질할 건데요, 그냥 넣으셔도 되지만 잘 안 익거나 그리고 입을 안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뚜껑과 뚜껑 사이에 가운데 부분을 칼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반으로 예쁘게 쪼개지게. 단호박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 주실 건데요, 껍질은 기호에 따라서 제거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되세요. 느타리는 밑둥을 제거하고 이렇게 손으로 찢어 줄게요. 자, 된장 하나, 그리고 다진 마늘 하나, 멸치 액젓, 국간장 두 스푼이나 아니면 소금 한 스푼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 그리고 설탕 약간, 집에 남는 생강을 이렇게 청주에다가 섞어 놓기도 하는데요, 없으시면 미림이나 그냥 청주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잘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 손질이 완성됐고요. 자, 육수를 먼저 1리터 부어줄게요. 그리고 양념장을 먼저 다 넣어줄게요. 재료를 넣기 전에 한번 끓입니다. 왜냐? 양념장을 한번 끓이시게 되면 국물 맛이 한층 더 진해집니다. 자, 이렇게 양념장이 한 소금 끓어오르는데요, 여기에 물을 넣어줄게요. 게딱지를 넣어줄게요. 게살은 지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넣으시면 뻑뻑하고 게살이 쪼그라들어요. 바다의 양, 미더덕, 중합을 넣어줄게요. 집게발도 안 드시잖아요, 국물용으로 넣어줄게요. 자, 이제 뚜껑을 닫고 5분 동안 푹 끓여줄게요. 자, 이제 나머지 재료를 넣고 마무리 해볼게요. 콩나물 먼저 깔아줄게요. 게살, 그 단호박, 그리고 느타리 버섯, 그리고 대파, 미나리, 쑥갓, 팽이 버섯, 청양고추까지 넣어줄게요. 두부. 자, 이제 뚜껑을 닫고 3분 더 끓여주면 꽃게탕 완성입니다. 가을 첫 입맛을 확 살릴 꽃게탕,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가을 첫 입맛을 확 살릴. 가을을 넣고 싶죠. 가을이 되게 집착해. 집착남이. 가을철. 입맛을 확. 좀 매끄럽게, 네. 가을 남자처럼 해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색해, 이거 뒤늦게 올라가야 돼.